저는 요 정도 높이까지만 한번 떠봤는데 지금 바닥에 단수라든지 이런 거 다 똑같고 실의 두께도 다 똑같은데 제가 좀 이게 더 코스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아까 그 실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실을 바꿨어요 여러분. 똑같은 코스고 똑같은 조건 똑같은 바늘이니까 그냥 실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형의 바닥으로 요 정도까지 한번 높여봤는데 저는 요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얄팍한 높이의 그 가방도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의 가방을 뜨시면 되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손잡이를 다는 그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려볼게요. 어차피 지그재그 스티치는 이렇게 지금 코수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테두리 전은 72코로 마무리가 됐지요. 이렇게 12단까지 떠서 72코로 마무리가 된 그 상황이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도 72코로 마무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코수도 한번 세어보시면 물론 바닥의 단수가 저랑 달라서 약간 코수가 다르실 수도 있지만 바닥과 여기 코수가 아마 정확하게 일치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실수라는 걸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코수가 한두 코 차이가 나는데 아 어떻게 하고 푸르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요렇게 지금 빼뜨기로 연결된 부분을 딱 잡고 요렇게 한번 접어서 요렇게 요쪽과 요쪽에 같은 곳에 요렇게 표시를 해서 손잡이를 달면 사실 한두 코 달라지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한두 코는 살짝 눈을 감고 넘어가도록 해봐요. 자, 손잡이의 위치를 달려면 스티치 마커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스티치 마커 몇 개를 갖다 놓고요. 저는 72개의 코로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빼뜨기 연결 부위부터 딱 잡아서 정확하게 반을 나누면 요쪽은 36코, 요쪽은 36코지요. 여기서부터 세워서 정확하게 36코가 되는 요 자리에 스티치 마커로 일단 표시를 해놔 줄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가 돼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실이 걸려 있는 여기는 코스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세워서 36번째 코를 찾아볼게요. 짠, 요렇게 36번째 코를 찾았으면 여기에 이렇게 스티치 마커 표시를 해놓아 주고요. 즉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정확하게 반이다 요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손잡이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코스로 이동을 해서 요렇게 달아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코스와 저랑 같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반 절반의 위치를 찾아서 같은 코스만큼 이동을 해줄게요. 저 가방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1코 요렇게 세어서 11코 요렇게 세어서 11코를 이동을 하면 손잡이가 적당히 예쁘게 달릴 만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과 여러분의 사이즈가 저랑 다르니까 요렇게 몇 코를 가야 조금 적당할런지 요렇게 다니는 게 이쁜지 요렇게 다니는 게 이쁜지 생각해서 코스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1개의 코로 결정을 했으니까 11개의 코를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은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11번째 코를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딱 여기 11번째 코에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주고요. 또 여기, 여기서부터도 또 표시를 해줄게요. 저는 이 핑크색 스티치를 빼고 그 옆에서부터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짠, 저는 이렇게 이쪽에서도 11번째, 이쪽에서도 11번째 코에 이렇게 스티치 마커 두 개를 표시를 해놔줬고요. 반대쪽으로 돌려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11번째, 여기서부터 11번째 코를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았으면 요렇게 봤을 때 이게 약간 너무 이렇게 너무 어긋난다 그럴까요? 이렇게 딱 맞지 않으면 그것도 손잡이 나중에 달았을 때 손잡이가 이렇게 어긋나 보여서 안 예쁘니까 맞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정해놓은 요 자리에 손잡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쭈루루루 빼뜨기를 돌려서 이 부분을 마무리해 줄 거라서 근데 빼뜨기도 그냥 빼뜨기가 아니고 이렇게 반 코만 꿰는 이랑뜨기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서 위쪽에 보이는 V코에서도
위쪽에 있는 반코들만 뜨개를 진행해 주는 걸로 할게요. 지금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빼뜨기 동작을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첫 코겠지요. 이렇게 첫 코에 반코, 이렇게 딱 V코의 위에 반코만 딱 끼워서 빼뜨기를 하나 딱 해주고요. 이게 바로 이 단의 첫 코인데 우리가 한 바퀴 돌아서 이 첫 코를 찾을 가능성이 엄청 희박한 관계로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이 첫 코는 표시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개의 코 우리가 했던 걸 기억하지요. 여러분의 코수는 저랑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스티치 마커가 되어 있는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서 쭉 가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 코씩만 빼뜨기를 해서 스티치 마커가 있는 데까지 차근차근 가볼게요. 반 코씩만 끼어서 저는 11개의 코 쪼르르 가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지요. 여기까지 딱 오면 저는 10번째 코고요. 얘를 이제 빼면 바로 여기 11번째 코도 반코. 짠, 이렇게 반코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반코씩만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는 이 사슬의 높이는 저는 토트백을 만들 거라서 그렇게 길지 않게 할 거고요. 약간 숄더라든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 어깨에 걸치고 싶으신 분은 더 길게 만드시면 돼요. 저는 40코를 사슬을 만들어 봤어요. 50코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긴 것 같아서 요렇게 40코를 했더니 25cm 정도의 손잡이 길이가 나와요. 25cm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토트백으로 들기에 무난한 사이즈고 어차피 사용하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지고 이 안에 코가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짧게 만드셔야 돼요. 숄더백도 마찬가지고 가방끈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 5cm 정도 작게 만드셔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짠 변신을 하니까 작게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방향 틀어지지 않게 한 방향을 보고 있게끔 잘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여기 요 스티치 마커가 있는 요 자리로 뽕 넣어서 빼뜨기를 연결을 해줄 건데 그것 또한 이렇게 일항뜨기로 빼뜨기 연결을 딱 해주고요. 방향이 틀어지진 않았는지 휘어지진 않았는지는 한 번만 더 꼼꼼히 체크를 해봐주세요.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시커 만들고 다시 다 풀어야 되는 엄청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방향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목적지 여기 스티치 마커 자리 이렇게 겹쳐지는 여기 스티치 마커 자리까지 해맑게 빼뜨기를 하면서 이동을 해줄게요. 이렇게 다음 코부터 반 코씩 끼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서 저쪽 스티치 마커까지 이동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거의 스티치 마커 있는 데까지 왔지요. 이렇게 반 코 빼뜨기 해주고 또 스티치 마커 자리 만나면 여기도 반 코 빼뜨기 해주고 여기 반대편도 40개의 사슬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40개의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자, 이쪽도 40개의 사슬을 만들어 줬으면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끔 잘 확인을 해주고 또 여기 스티치 마커 자리로 가줄게요. 여기를 빼고 여기도 이렇게 반코만 끼어서 빼뜨기를 해주고 짠 하면 이렇게 방향 틀어지지 않았는지는 꼭 2중 3중 이렇게 체크를 해봐 주세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 바로 여기 이번 단의 시작 부분 스티치 마커 표시된 데까지 주르르 빼뜨기를 해서 또 가볼게요. 지금 스티치 마커가 있는 여기 전까지 왔지요. 여기가 첫 코고 여기가 마지막 코고 여기는 빼뜨기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요 스티치 마커를 빼고 요 자리로 여기도 반코를 넣어서 여기에 이렇게 반코를 뻥 끼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지금 연결을 한 이 코를 또 이번 단의 첫 코로 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줄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놔 주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가방끈의 기본 토대는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가방끈을 조금 더 도톰하게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같은 방법으로 쭈루루 빼뜨기를 해서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반 코씩 꿰는 것도 동일하고 빼뜨기를 하는 것도 동일하니까 같은 방법으로 주르르 끈이 있는 곳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자, 가방 끈을 달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딸랑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빼뜨기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야 되나? 그냥 여기만 해야 되나? 무조건 이렇게 가방끈이 딱 만나는 이 부분, 이렇게 직선으로 만나는 이 부분은 스킵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모양이 예쁘게 잡혀요. 실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 더 스킵을 많이 해주는 코스도 있지만 얘를 스킵하고 이쪽으로 가서 반코를 끼어서 이렇게 반코를 끼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짠! 그리고 그 다음 코 여기도 빼뜨기 반코만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 코 여기도 반코만 빼뜨기 해주고요. 짠. 지금 이 가방끈은 나중에 이 안쪽도 뭔가 뜨개를 해줄 거여서 이렇게 뒤 백범프를 활용하는 그 빼뜨기 방법 아니고 그냥 반코 그냥 썰렁하게 반코만 끼워서 하는 빼뜨기 해줄게요. 이쪽 안쪽 처리 안 해주실 분들은 백범프를 활용해서 뒷산을 활용해서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이번에는 안쪽을 또 뜨개를 해줄 거라서 이렇게 겉에 반코만 활용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쭈루루루 매 코마다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반코씩 끼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나중에 안쪽에서 뭔가 처리를 해줄 만한 여지가 되는 그런 반코들이 이렇게 쪼르륵 남지요. 같은 방법으로 쭉 한번 손잡이 부분 빼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반코씩 쭉 해주면 이쪽 또 거의 끝에까지 왔지요. 이렇게 반코씩 끼어서 여기까지 딱 오면은 얘 또한 반대편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어진 부분에 애매하게 낑겨 있는 얘는 스킵을 하고 바로 일로 내려가는 거죠. 얘 안녕 하고 일로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 쪽에 이렇게 반코를 해줘야 조금 더 예쁘게 손잡이 모양 잡을 수 있고요. 반코씩 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짠. 요렇게 해주면 요쪽도 요렇게 깔끔하게, 여기 안 깔끔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또 안쪽을 하면서 커버를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요쪽도 해줘서 요 스티치 마커가 있는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거의 스티치 마커 있는 데까지 왔지요. 짠. 이제 빼뜨기 연결부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스티치 마커가 있는 데는 저코라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스티치 마커 또 빼먹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직도 가방끈이 너무 얄팍하니까 조금만 더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자, 쪼로로로 또 빼뜨기를 해서 손잡이 있는 데까지 가고요. 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으면 여기서도 딱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여기 바로 이 경계에 있는 여기를 스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빼뜨기 가고 여기 완전 코너에 있는 얘만 스킵하고 그 다음 코로 여기로 가서 또 이렇게 반 코씩 끼어서 빼뜨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볼 수 있지요. 삥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도 완전 이렇게 딱 붙어있는 여기 코 스킵하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하고 여기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 스킵하고 여기까지 하는 방법으로 빼뜨기를 쥐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이 행동을 여러분이 원하는 두께만큼 반복하시면 되는데
안쪽에도 한두 단 마무리를 할 거라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원하는 두께만큼 이렇게 좀 두껍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아까 말한 거에서부터 두 단을 더 떠서 손잡이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봤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완전 코너에 있는 얘는 또 스킵을 하고 그 옆에 걸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완성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 전까지 왔으면 여기서 이제 빼고 마무리를 지어 줄게요. 바늘을 가져와서 자, 이렇게 돗바늘에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가 바로 스티치 마커가 있던 그 자리니까 얘를 이렇게 통째로 끼워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 지금 요 실이 나왔던 여기 실이 나왔던 이 코로 쏙 들어가서 이 코로 이렇게 들어가서 쭉 당겨주면 이렇게 다른 코드라고 비슷한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얘를 뒤로 보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부분 완성을 1차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저는 이 안쪽까지도 한번 더 마감을 해볼 생각인데 요렇게 지금 저는 네 개의 단으로 여기 지금 겉쪽 부분에 손잡이를 완성했으니까 이 높이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더 두껍게 하셔도 돼요. 저는 좀 안쪽 부분까지 한번 마감을 지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방 손잡이의 안쪽 부분 처리를 해주려면 다시 이렇게 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실을 갖고 와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지요. 실을 연결하는 부분은 여기 아래쪽 여기 부분에서 딱 코너 말고 거기서 한 두 코 정도 지난 여기쯤에서 연결해 줄게요. 자, 연결을 해줄 때는 이렇게 뒤에다 실을 대고 반 코, 어차피 이랑뜨기를 할 거라서 이렇게 반 코를 끼워서 이 실을 당겨 오고요. 여기다 고리리 같은 걸 만들어주면 조금 연결 부위가 티가 나는 것 같아서 바로 그 다음 코, 지금 고리를 연결한 부분 말고 다음 코로 쏙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뿅 연결을 해주고 지금 만든 이 코에도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해줄게요.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스티치 마커 해주고요. 뒤에 꼬랑지 실은 이렇게 뒤로 그냥 빼주고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뜨기로 그 다음 코들부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반 코씩 빼뜨기로 처리를 해줄게요. 거의 끝에까지 오면은 여기도 겉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너라는 데를 만나지요. 코너에서도 특히 여기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아래 코에서 반 코 사용했던 이 부분을 스킵하고 바로 이 부분을 넘어갈게요. 여기는 스킵하고 여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반 코 넘은 데를 확 끼워서 쫙 당겨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당겨서 빼뜨기를 해주고 또 옆에 코도 주르르르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도 거의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반 코씩 끼워서 빼뜨기를 해서 끝까지 가준 다음에 이 이렇게 가지고 바로 반대쪽과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는 그 부분 스킵하고 여기로 가줄게요. 여기 끝에서 요거 스킵하고 여기로 가줄게요. 이렇게 확 당겨서 빼뜨기 딱 해주고요. 딱 보면은 스티치 바커 전에 아까 실 연결했던 여기까지도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한 단을 더 돌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시 여기서부터 빼뜨기를 연결해서 돌리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섯 개의 단처리로 손잡이를 완성할 거라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마무리를 짓는 방법은 또 이렇게 실이 빠져 있는 상황에 이렇게 V코 통째로 끼워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요. 쭉쭉쭉 당겨주고 이쪽에 실이 나왔던 그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옆에 코들과 비슷한 모양이 생기게끔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사이즈의 지그재그 스티치를 이용한 토트백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요.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